안녕하세요, JK입니다. 오늘은 재료가 간단하면서도 색감이 예쁜 카프레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재료는 토마토 2개, 프레쉬 모짜렐라 치즈 2개, 바질, 그리고 적채 어린 잎, 발사믹 식초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발사믹 식초 100ml를 계량컵에 준비해 주세요. 발사믹 식초를 가열된 팬에 넣어주시고요. 발사믹 식초를 너무 센 불에서만 졸이면 농도 조절하기도 힘들고 자칫하면 탄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조리해주세요. 이렇게 발사믹 식초를 졸이다 보면 기포가 일정하게 나오고 프라이팬을 흔들었을 때 천천히 흘러내리는 정도의 농도가 됐을 때 불을 꺼야 됩니다. 토마토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코펜의 주 역할은 피를 맑게 해주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세포의 젊음을 유지해주죠.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고 소화기 계통의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토마토를 채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토마토가 붉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토마토를 빨리 썰고 프레쉬 모짜렐라 치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 모짜렐라 치즈는 비닐에서 꺼내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오늘은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치즈도 토마토와 똑같이 슬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카프레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요리이고요. 치즈를 구매하실 때 아마 애를 먹으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우유 유제품 코너에 가시면은 프레쉬 모짜렐라를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발사믹 소스를 뿌리실 때쯤이면 너무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뜨거운 물에 중탕해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바질을 많이 안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바질의 맛이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질을 조금 얇게 채 썰듯이 썰어서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세요. 왜냐면 바질이랑 이제 치즈랑 같이 먹으면 살짝 그 밥숟가락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 먹고 있죠? 제가 아침부터 장 보러 갔다 와서 촬영한다고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저게 제 첫끼였거든요. 네, 아주 맛있네요. 카프레제 샐러드 오늘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적으로 요리 끝내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